자, 비즈니스 온의 대안주 두 가지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역시 시장은 이제 금융 핀테크의 성장에 발맞춰야 한다. 이것이 시장의 대세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. 자, 이것과 괴를 같이 하는 쿠콘을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. 다른 한 분은 더존 비즈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. 쿠콘과 더존 비즈온, 과연 어떤 종목의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분이 대안주 하나씩 가지고 오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쿠콘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? 네. 플렉스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. 11월 초였던 것 같은데 그때 쿠콘 말씀해 주셨죠? 네, 계속 관심이 높은 게 네. 여전히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만한 회사가 없는 것 같아서 네. 관련된... 그렇습니다.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한 7%, 7.77% 아주 행운의 상승률을 보이고 계시네요. 네, 이제 77.7%를 향해서. 네. 아, 좋습니다. 네. 네,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, 그러면? 77%까지 갈 수 있는. 네,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다 보니까 핀테크 업체 관련된 쪽에서 거래가 늘어나는 네, 몇 개 회사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아톤도 그랬고요. 그와 함께 쿠콘도 변화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. 어떻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API라고 그러죠. 이쪽에 대해서 어떤 미리 개발된 그러니까 레고 블록처럼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면서 그걸 통해서 금융사회나 이런 쪽에 공공기관 쪽에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손쉽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금융기관 뭐 핀테크 뭐 공공기관 이런 쪽에 1,600개 고객사를 갖고 있고요. 거기다가 네. 마이데이터라든가 간편결제 같은 쪽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계속 조합을 네.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API를 활용을 해서 건수별로 매출을 인식을 하는 게 90%가 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수수료로 기반을 쌓을 수 있는, 그러니까 즉 한번 납품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발생하는 수수료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만 늘어날수록 계속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좋아질 그렇네요.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미국 플레이드라는 회사가 최근 들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. 예, 미국의 은행 계좌 연결하는 API 업체입니다. 거의 비슷한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비자가 인수하기로 했다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승인이 거절됐는데 그때 했던 당시 가격이 134억 달러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지금 가치를 이렇게 평가를 시장에서 하고 있구나 라는 네.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진입 장벽이 높고 거기다가 어떤 영업 마진이 26%대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성장 어떤 수익성도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네. 특히 마이데이터 관련된 쪽의 수혜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연간 관련된 매출이 한 70억대까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도 중요한 수익원으로 될 수 있겠죠.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올해 매출이 630억, 약 한 23%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영업이익이 160억, 한 40% 정도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고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주목해야 될 핀테크 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김민수 대표님이 쿠콘 11월 초에 한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뒤로도 뭐 7% 정도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제 핀테크 시대를 앞당기는 기업으로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쿠콘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. 자, 이번에는 김병수 PB님의 더존 비즈온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더존 비즈온은 아까 말씀 비즈니스존보다 훨씬 더 유명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. 좋을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요 ERP라고 표현되는 이런 걸 판매하고 전자금융 서비스 모바일 솔루션 보안 이쪽에도 참여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더존 비즈온은 이제 테크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. 기술을 금융에 도입하는 선두주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번 28일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업정보조회업에 대한 본허가를 취득했습니다. 네. 기업정보조회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금융권 회사가 사업 진출을 이제 8월에 법 개정이 되면서 네. 비금융권 회사도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더존 비즈온이 이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. 최초의 사례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는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거고 네. 기업 고객이나 이제 세무회계 ERP 데이터를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또 적용해서 신용정보로 가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이제 보완했다. 국내 유일한 사업자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.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제 ERP 회계 데이터를 분석
분석해서 요거 이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는 이제 분명해 보이고 여기서 이제 기업 정부 시장에서 어떻게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가 더 준비 비전의 이제 4분기 나아가 내년에 실적으로 많이 보일 것 같은데요. 갖고 있는 위하고라고 있는 이런 위하고 기반으로 이제 매출 채권 팩토링까지도 진출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신한은행에서 이번에 이제 뭐 비이자 수익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은행권 입장에서 신한은행이 1.97%의 지분을 한 700억 원가량에 매수하게 되면서 더존 비전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비대면 계좌 서비스를 기업금융에도 많이 제공을 하게 되었고 이쪽에 요 더 솔 비즈라고 표현되는 요 신한 요런 이런 패키지에 많이 가입을 한 고객들은 ERP 시스템이라든지 더존 비전이 제공하는 거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런 혜택도 주게 되면서 매출 채권을 바탕으로 하는 매출 채권 패토링이라고 표현되는 이쪽 사업에서도 큰 아마 진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.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 10월 말에 조금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. 공시 실수가 좀 있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보용이 있었는데 이거를 단순 실수로 볼 수만 있다면은 나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7월부터 이제 발생하게 되는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되었고 요 축적된 데이터들이 4분기 나아가 내년부터는 많이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요 데이터 쪽에서도 아마 충분히 실적에 기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분기, 3분기에는 이제 을지타워의 공실이 발생되거나 이런 ERP의 이런 저변 확대가 조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밀렸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더존 비전의 실제적인 펀더멘털과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더존 비전을 조금 소개해 보았습니다. 주가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한 8만 원대, 더존 비전 8만 원대가 나오고 있습니다. 10월 말쯤, 9월 중반쯤에 한 10만 원을 넘었다가 지금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이 거의 코로나 그 3월을 제외하거든 거의 최저가 수준으로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요 10월 말에 공시 약간 실수가 좀 있었던 요 날인 거고요. 요거를 감안했을 때 주가가 좀 낮은 편이 아닌가 갖고 있는 실적이나 펀더멘탈에 비해서 좀 주가가 낮다라고 판단이 돼서 8만 원대 아래에서 8만 900원 요 시초가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으면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전고점인 10만 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도 마찬가지로 7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네, 자 더존 비즈 오늘 김병수 PB님이 가격 전략까지 한 큐에 알려주셨습니다. 뭐 여러분들 뭐 세금 신고할 때 더존 비즈 많이 보셨겠죠?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신한은행과 최근에 또 협업을 하면서 투자도 받고 하면서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. 10월 말에 이 공시 실수는 정말 단순한 실수여야 될 텐데 네, 단순한 실수여야 할 텐데 그때 좀 하락폭이 나왔던 것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더존 비즈온 가격 전략까지 주셨고요. 자 이번에 김민수 대표님의 쿠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주시죠. 네, 일단 지금 가격대가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9만 원, 한 8만 9천 원대 초반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. 네. 직전 8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대가 10만 원대 부근 정도가 있는데 9만 7천 원 정도 네, 9만 7천 원입니다. 네. 네, 이 부분은 넘어갈 것 같고요. 좀 더 높여서 한 12만 원 정도까지 좀 더 높이 보면은 흐름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. 네. 최근에 들어갔던 가격대 하단부가 이탈되는 8만 원대를 손절가로 대응하면서 일단 성장은 주가를 이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쿠콘 일단 지난 금요일에도 상승분이 좀 나왔는데 앞으로 추세적으로 조금 더 상승하면서 전고점만 한번 돌파해보자라는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. 쿠콘까지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핀테크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 쿠콘과 더존 비즈온 오늘 시장에서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지난주에 우리 시장 흐름도 지지부진했고 어떻게 이번 주에 좀 대응해야 될지 김민수 대표님은 어디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까? 네, 시장이 한숨 돌렸습니다. 네. 추가 반등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. 약 한 3,050선 여기가 분기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대형주에 대한 훈풍이 더 나올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변곡점 여부를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김병수 PB님은요? 아마 저는 이번 달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NFT나 메타버스는 이제 신시장과 제조업과 운송 등 전통시장이 아마 대결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과연 이번 주에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이번 주 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도 받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.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